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금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맨해튼 부동산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맨해튼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현재 220만 달러입니다. 이는 작년 말 뉴욕시 부동산협회에서 발표한 시장 동향과 비교할 때 약 30만 달러가 오른 결과입니다. 부동산 매매 차익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곳은 미드타운 웨스트로 집계됐으며 그 뒤를 트라이베카와 요크빌이 이었습니다. 뉴욕시경이 85살 노인의 집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남성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29일 브루클린 휴론스트리트에서 거주하는 85살 남성의 집에서 발생했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던 피해 노인의 집문을 용의자가 두드렸고 문을 열어주자 노인을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공격을 가했습니다. 경찰은 후드티로 얼굴을 가린 채 검은 옷을 입은 3명의 남성이 노인에게 계속해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노인의 지갑을 훔친 뒤 도주했습니다. 사건 발생 2주가 넘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자 경찰은 이 3명 중 1명이 담긴 감시카메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3명 모두 히스패닉계 남성들로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포트 리치몬드에서 2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금요일 새벽 12시 15분경 포트 리치몬드의 테일러 스트리트에 위치한 집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관들은 화재를 진압하고 철회했지만 4시 30분경 다시 화재 신고가 들어오면서 또 한 번 출동했습니다. 이렇게 화재가 진압됐다가 다시 발발하는 일은 어제 맨해튼에서도 발생해 화재가 난 경우 완전 진압하는 데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이 주변 도로는 불을 진압하기 위해 뿌린 물들이 도로에 얼어붙으면서 미끄러워진 상태입니다. 도로는 모두 통제됐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어젯밤 뉴저지주 뉴브런즈윅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날 트루베비뉴의 3층 아파트 건물에서 오후 7시 30분에 화재가 첫 번째로 보고됐습니다. 이날 밤 뉴저지에 몰아닥친 한파로 소방당국의 호스가 얼어붙고 건물 주위가 어는 등의 사태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롱아일랜드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6층 건물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화재는 건물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시작됐는데 영화관 등에까지 번지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습니다. 아직까지 부상자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의 택시 운전자 12명이 신용카드 사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어제 이들이 지난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 사기를 벌여 4만 달러에 가까운 돈을 챙겼다며 중절도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 택시 기사들은 짧은 거리에도 높은 돈이 부과되도록 택시 미터기를 조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1분에 적게는 100불, 많게는 499불까지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택시 기사들이 속해 있는 택시 회사 역시 기소됐습니다. 택시 기사들의 택시 면허도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는 미니밴만을 노리는 절도 행각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미니밴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달에만 최소 16대의 미니밴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특히 크라이슬러 등 특정 미니밴 모델이 주 타겟인 것으로 보아 이 절도 행각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일당은 특정 미니밴 등이 편의를 위해 디자인됐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뉴욕시경은 감시카메라 영상을 토대로 직접 시도해본 결과 이 모델들이 모두 창문을 깨지 않고도 문을 열기 쉽도록 디자인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들은 미니밴 안에 있는 안경이나 현금 등을 훔치고 있습니다. 현재 감시카메라에 찍힌 용의자는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생각한 택배에 총이 들어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66세의 조엘 베르만은 키보드만한 크기의 상자가 집에 배달된 것을 보고 손녀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르만과 그의 아내, 베르만의 손녀는 다 같이 모여 이 상자를 열었고 여기에는 반자동 소총이 들어있었습니다. 또 애리조나주의 총기 소집 허가증과 운전 면허증 사본도 함께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경찰은 UPS 등의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에 대해 UPS 대변인은 UPS 측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2017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7년을 상징하는 대형 전광판이 맨해튼 타임스퀘어에 들어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LED 전구가 박힌 7피트 높이의 전광판은 2017년을 의미하는 1과 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46가와 브로드웨이 코너에 놓여져 있어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뉴이어 이브인 12월 31일 이 대형 전광판은 타임스퀘어 꼭대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딸 이반카 트럼프가 자신과의 티타임을 자선 경매에 붙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온라인 자선 경매 사이트인 체리티 버즈에 뉴욕이나 워싱턴 DC에서 이반카 트럼프와 커피 한잔 즐기세요라는 제목의 경매가 올라왔습니다. 이반카 트럼프 측에 따르면 이 상품은 내년 중 뉴욕 트럼프 타워나 워싱턴 DC에 위치한 트럼프 호텔에서 이반카와 45분가량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이 판매 금액은 트럼프 당선인의 차남 에릭 트럼프 재단을 통해 세인트 주드 아동 연구 병원에 기부됩니다. 낙찰자는 경매 금액뿐만 아니라 커피값도 지불해야 하고 미 국토안전부 비밀수사국에서 범죄 배경 조사도 거쳐야 합니다. 당초 이반카 트럼프 측이 목표한 모금액은 5만 달러였는데 현재 28명이 참가해 경매가는 7만 8,288달러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경매는 20일 오후 3시에 마감됩니다. 경매에 참여한 이들은 사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차후 국가 운영 방안을 미리 듣기 위해 높은 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통령 당선인의 자녀로서 적절치 못한 처사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어 경매 행사 취소도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후가 최근 버라이존과 진행하던 매각 협상이 대규모 해킹 피해 여파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15일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이용해 버라이즌이 야후 인수 백지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이날 야후가 10억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대규모 해킹 피해 사실을 발표하자 버라이존 경영진은 인수 철회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버라이존이 이번 해킹 피해를 문제 삼아 48억 달러에 달하는 야후 인수 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킹 피해가 알려진 뒤 야후와 버라이존은 공식 성명에서도 인수 계약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야후는 버라이존과의 통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힌 반면 버라이존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이번 해킹 사태가 어떤 충격을 초래할지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12월 16일 금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